날씨 찍이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벚꽃나무 아래서 샌드위치를 주웠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생긴 김에 봄이랑 같이 소풍을 나가려고 합니다. 네, 목적지는 언제나 그렇듯 없고요. 일단 샌드위치 먹을 장소를 찾으러 오토바이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보자고. 봄이 타. 옳지. 거기 탈 거야? 네. 출발. 헬멧을 안 썼잖아. 아, 날씨 좋다. 소풍은 어디로 가볼까? 일단 태봉산 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갈까? 네, 여기 마을 입구에 태봉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벚꽃이 피면은 굉장히 이쁜 곳인데 지금 벚꽃이 다 지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 경치가 좋으니까 거기서 샌드위치를 먹고 가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태봉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경사가 되게 가파라서 이 오토바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태봉산 공원. 벚꽃은 다 졌네. 가보자고. 힘을 내. 거의 다 왔어. 이야. 오, 사람 아무도 없네. 좋아. 네, 여기가 바로 태봉산 정상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원래 벚꽃이 막 만개하면은 여기 사람들 꽤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벚꽃이 다 져서 그런지 한 번도 안 계시네. 완전 전세냈다. 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지금 약간 고산병 증세가 있는데 귀가 막 먹먹해요. 매우 높죠? 집들이 다 조그맣게 보입니다. 성냥갑 집들. 경치 좋다. 고산병. 경치 쭉이네. 봄이 끄자. 아이고. 살에 걸렸다 또. 아이고. 그러니까 냄새를 작작 맡아야지. 살에 걸릴 정도로 냄새를 맡냐. 마약 탐지견이야? 영역 표시하지 마, 네 영역 아니야. 여기 보면은 거북이 상이 큰 게 있어요. 거북이 상, 거북이 상. 뭐라고 엄청 글자가 많이 써 있는데 한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홍산 대첩. 여기도 큰 싸움이 있었던 곳이군요. 국가 지점 번호는 뭐지? 처음 보는 게 생겼네. 국가 지점 번호. 뭘까요? 일단 밥부터 먹자. 봄이 재밌어? 거북이 앞에서 먹을까? 아유, 죽겠다. 와, 완전 퀄리티 짱인데? 잘 먹겠습니다. 짱 맛있다. 봄이야, 가자. 타. 옳지. 다시 여행을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볼까? 봄이야, 어디로 가볼까? 어우, 내리막이 더 무서워. 아이, 시원하다. 좋아, 무사히 내려왔다. 이번에 아직 방심하기 일로. 좋아, 내려왔어. 바람 부는 대로, 해서 가는 대로, 우리 함께 이 길을 떠나자. 이 길을 떠나자, 랜드로바. 떠나보는 거야. 샛길로 가보자. 그래도 바람이 좀 찬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 거야? 이제 좀 따뜻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4월 이제 중순인데 대체 언제 따뜻해지는 걸까요? 자, 보자 보자. 들어가자. 홍산, 향교, 미륵사. 뭐 가볼까요? 한적한 마을이구만. 어디야?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묘지만 잔뜩 있어. 섬뜩해. 우와, 묘지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공동묘지인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저기다, 미륵사. 교회 바로 옆인데? 미륵사 300m. 여기는 바로 옆은 교회고 300m 안에 교회랑 절이 붙어있군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교회랑 붙어있으니까 절에도 왠지 성 베드로 스님 막 이런 스님이 계실 것 같은데. 미륵사. 잠깐 구경 좀 해볼까요? 내려. 동네에 조그만 절 같습니다. 절 같네. 여기 도둑이 많이 들었나? 캡스가 왜 이렇게 크게 붙어있지? 저쪽 화장실에도 붙어있어. 중요한 물건이 있는 게 확실해. 여기에는 장풍 쏘시는 부처님의 모습. 하도겐! 여느 절이랑 뭐 똑같네요. 여기 큰 종도 있고 항상 이 종 볼 때마다 진짜 쳐보고 싶은데 치면 안 되겠죠? 와, 진짜 쳐보고 싶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니,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는. 쓱 한번 둘러볼까?
역시 절하면 돌길이지. 아, 불경 외우고 계신다. 아니 뭐야,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잖아. 아 속았다. 구경 잘했습니다. 어?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한 대 맞겠다 너. 아유 벽돌이 닮았다 너. 에이그 귀여워. 갈게. 잘 지키고 있어. 와 나무 멋있다.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다시 출발해 봅시다. 옳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 뭐 있나? 와 이렇게 안쪽에도 마을들이 많구나. 어, 황량해. 약간 텍사스 느낌이야. 가본 적은 없지만. 오 네. 안녕. 오 멋있다 니네. 오 뭐 병신아 뭐. 와우 오토바이 힘 딸린다. 갈 수 있어. 와 마을이 한눈에 보여. 어쩐지 고산병 증세가 생기더라.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 아 그냥 드라이브 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날씨가 좋으니 경치도 좋고 역시 시골길이 경치를 채운 것 같아. 구례울 체험마을? 구례울 체험마을은 뭐지? 가볼까? 와 여기 저수지 있네. 저수지 근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쁘다 여기 마을도. 그래도 난 배수지가 더 좋아. 어 저기 진호가 있다. 구례울 마을 천보산이 가깝구나. 구례울 마을은 소가 굴레를 벗고 편히 쉬는 형국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윗구례 마을은 구례울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상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 지풀 공예 체험이 있구나. 체험 마을 한번 가보긴 가보자. 맞구만 구례울 체험 마을. 들어갈 수 있나? 문 닫은 것 같은데. 역시 잠겼어. 아씨 괜히 왔네. 와 애들한테 노동 착취시키네. 책가방도 못 벗고 일부터 하고 있어 쟤는.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벗어나야겠네. 완전 염전노예 같은 곳이구만. 여긴 뭘까? 오 집 공예하는 게 여기구나.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 가야겠다. 와 항아리 이쁘다. 야 지금 내 배가 이 모양인데 맥주를 하도 처먹어갖고. 아 다시 떠나보자. 옳지. 와 집이 되게 많네. 더덩알고 덜덩알고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천보산이 여기 있는 거였군요. 천보만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한다는 그 천보산. 물론 뻥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헬멧 턱끈을 안 쪼였잖아. 어린이 여러분 오토바이 탈 때는 항상 헬멧 턱끈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생전 처음 오른 길이라서 이거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궁검대는 뭐지? 향토유산 제87호 궁검대 보고 가야겠죠? 2km.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궁검대가 어디 있어요? 이 길을 쭉 올라가가지고 산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 네. 직진하세요. 감사합니다. 궁검대가 뭔지 너무 궁금해. 꼭 보고 말 거야. 우와 저 복숭아 꽃 핀 거 봐. 이야 그림이네 그림이야. 와 진짜 이쁘다. 이게 다 복숭아 꽃이잖아. 우와 지금 여기에 정지 팔릴 때가 아니지. 어 여기 저수지 또 있네. 저 꼭대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 본데. 어 이건가? 여기다. 궁검대 맞다. 여기 있다. 향토유적 87호 내산 궁검대. 궁검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알겠지 뭐. 와 계단 되게 멋있다. 와 이런 데가 있었네. 와 예쁘다. 와 봄이 잘 올라가네. 은근히 체력 좋아. 우와 어마어마한데? 멋있다. 궁검이란 제왕의 죽음 또는 장례 무덤 등을 이루는 말이다. 그런 곳이구만. 웅장하네. 앉아봐도 되나? 오! 그냥 돌 느낌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건 뭐지? 뭘 칠해놓은 건가? 곰팡인가? 이끼인가? 긁으니까 떨어지는데? 가자! 우와! 여기 경치 죽인다! 짱멋! 진짜 멋있다 여기. 어쩐지 고산병 증세가 약간 있다 했더니 이렇게 높이 올라왔었구만. 잘 먹어갑니다. 오늘 물 먹자! 아빠는 물도 못 먹게 혀를 다 집어넣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얼른 타. 가보자. 이제 내리막길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너무 가파른데. 근데 여기 차는 누구 차지? 차를 세워놓고 여기 어디 숨어 계실 데가 없는데. 어떻게 차만 여기 덩그러니 있는 거지? 무서워. 도망가자. 야 여기 어떻게 내려가냐. 우와 내리막 장난 아닌데? 오토바이 박살 갈 것 같아. 와씨 속도 너무 빨라.
아이 죽일 놈의 중력 지구가 널 끌어당기고 있어. 어 좋아.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내려왔다. 그런 거 보면 시골에는 참 신기한 유적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숨겨진 곳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주암리라고 합니다. 주암리. 여기도 어떤 동네인지 한번 둘러봐야겠어요. 한적한 마을이구만. 뭐 딱히 볼 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건 뭐지? 한자로 써 있어서 전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은행나무가 뭔가 유명한 건가 봐요?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는데 아 제발 좀 한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 좀 왜 아직까지도 다 한자로 쓰는 거야. 이거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이는데 한자 모르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고. 한국 사람이 한글을 써야지 말이야.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글을 만들어줬더니 아직까지 한자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 그치 봄이야. 어쨌든 이 마을은 이게 단 거 같아. 일단 가자. 어? 부여 주암리 은행나무라고 있대요. 450m만 가면. 아, 여기가 뭔가 진짜인가 보다. 아까 그건 짝퉁이었나 봐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건가 보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보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건데? 여기다 여기다. 와 대빵 크다. 대박인데? 이야 엄청난데 이거? 멀리서 봤을 때 크다고는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크네. 어, 여기 뭔가 비밀 통로가 있어요. 동물들은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봄이야 들어가. 옳지. 못 들어가겠지? 벌이 집 짓기 딱 좋은데. 어? 1,000원짜리 있다 안에. 뭐지? 소음 비셨나? 1,000원짜리 넣고? 아 이거는 보수해 놓은 거구나. 어쩐지 뭔가 재질이 다르다 했더니 와 둘레가 지금 와 장난 아니네. 지금 둘레가 은행나무 할아버지가 꿈트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 왕꿈트리를 이렇게 와 구경 잘하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집에 가자.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온다. 알았어 가자. 집에 가자. 영아 들어와. 에이그 뭐지? 나를 알아보신 건가? 창렬사가 있어. 창렬? 창렬사는 한번 가봐야지. 와 이거 뭐야? 멋있네. 고맙다. 창렬사, 충신을 모신 사당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리 오너라. 우와, 민들레 꽃밭이야 완전. 와, 이쁘다. 오, 하얀 민들레도 있어. 이야, 여기 완전 꽃밭이네, 민들레 꽃밭. 창렬사라고 되어 있는데 창렬하진 않는데? 혜자스러운데? 들어가자. 여기가 본관이구만.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들어가 볼 수 있나? 궁금한데, 안에? 오 열린다. 오 집에 가자. 오 깜짝이야. 오 씨 아 씨 아 이런 젠장. 아 이게 다 떨어지면 어떡해. 아 씨 큰일 났네. 그래도 마침 케이블 타이가 있긴 한데. 아 씨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장비들을 다 챙겨놨길 망정이지. 역시 준비성 하나는 나는 철저해. 대단해. 집에 가자. 어 큰일 날 뻔했네. 집에 왔다. 어 집에 왔다. 자 놀고 왔다. 보이불? 옳지 한 바퀴 돌아야 나오지. 너의 난간이 어디 갔냐? 아빠가 왔는데 어? 코빼기도 안 비춰 이놈 새끼들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 아주 그냥 응?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더니. 네 오늘의 시골 백수 일기도 여기서 끝. 다음 일기장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